광양 지역 문화예술의 요람인 문예회관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시설도 열악해 대형 공연은 유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돌고래호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돌고래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도 낚시어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여수시 수산 민원 관계자로부터 낚싯배 현황과 사고 예방 수칙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이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당 내홍이 확산되면서 중앙위원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문예회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개관한 광양문화예술회관. 지난 19년 동안 광양문화예술회관은 연극과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며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한몫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공연, 연극, 뮤지컬, 뭐 음악회 해서 1년에 한 150건의 관람객이 약 8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문화지수가 높아지면서 최근 광양문예회관의 이전 필요성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협소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문예회관 대공연장은 무대 면적 393제곱미터에 객석 규모 490석. 중급 규모의 공연장 수준으로 인근 순천시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음향과 조명 등 시설도 크게 열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큰 규모의 공연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술회관의 크기를 보고 좀 캔슬을 더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그런 공연을 보여주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이유 있는 광양문예회관 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법정관리 매물로 나온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티파크 골프장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매물 실사를 마치고 법원과 협의를 거쳐 매각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골프장 채권 대부분을 연합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어 회원 등 다수가 일반 회생 채권자인 다른 법정관리 골프장보다는 M&A 절차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18홀 대중골프장과 55실 규모의 호텔로 지난해 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800억 원에서 850억 원 정도입니다. 지난 5일부터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제4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텃밭 정원으로 힐링 여행을 떠나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도시농업박람회는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다양한 도시농업의 모습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도시농업박람회를 통해 순천형 도시농업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돌고래호 사고를 보고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낚시 어선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객선처럼 먼 거리를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돌고래호가 출항한 전남 해남에서 추자도까지는 56km, 2시간에서 2시간 반 거리입니다. 조류 변화도 심해 어민들 사이에서도 험한 곳으로 통합니다. 애초에 10톤짜리 낚시어선으로 다닐 길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 홍반도나 이 추자 근해부터 저 해남 쪽 이 근해의 상선이라든지 참 파도가 엄청나게 무서운 데입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추자도로 가는 낚싯배는 성수기면 일주일에 수십 척에 이릅니다. 고기가 잘 잡히는 새벽 낚시를 하려고 밤에 출항하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일단 새벽에 나가니까 손님들이 낚시를 해야 되나 여기서 같은 경우는 늦게 가고 낚시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앉아서 가야 되고
낚싯배들은 다 이제 누워갈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편해서 그러지 않는다. 소형 낚시어선들이 사실상 밤낮 없이 승객 수송, 여객선 업을 하는 셈입니다. 선박 안전법상 13명 이상을 운송하면 여객선으로 적용되지만 최대 10톤, 22명 정원인 낚시어선은 예외입니다. 운항 구역도 별 제약이 없어 인접 해상을 넘나들며 승객을 실어 나릅니다. 안전관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개인 사업이다 보니 탑승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한두십 명이 생각해보세요. 돌아가면서 철수해서 하는데 버튼을 선장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위험한지 알면서도 나와야 돼. 손님들 때문에. 전국에 운항 중인 낚싯배는 4천여 척. 이용객은 매년 20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는 1,000건에 육박합니다. MBC 뉴스 김진서입니다.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싯배가 전복돼 18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면서 또다시 해상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해 20만 명에 가까운 낚시객들이 찾는 우리 지역도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현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낚시 어선이 몇 척 있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우리 여수시에는 208척의 낚시 어선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낚시 어선은 허가나 등록이 아닌 신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 합동으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선박안전기술협회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예, 낚싯배 선장이나 낚시객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선박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 안전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이수해야 되며 미이수시에는 해경의 출입항 통제나 여수시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예. 또한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구명조끼 착용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객은 이 선장의 안전지휘사항으로부터 반드시 따르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사고를 보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인명피해가 더 컸거든요. 예. 이렇게 안전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선장이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해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벗는다든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좀 법이 맹점이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선장이 지시사항을 불응할 때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지시를 안 했을 경우 처벌 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지역에도 한해 20만 명에 가까운 낚시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예.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수부에는 낚시 전반에 대해서 지금 영역 중에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 면허제라든가 허가제 또는 쿠폰제에 대해서 전면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수시에서는 이러한 낚시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남도 여수 해경이라 더불어 지도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치현 여수시 수산민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돌고래호 전복 사고로 낚싯배 입출항 관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이 입출항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항구가 지역에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관내에 낚싯배가 입출항하는 항구는 모두 146곳이며 이 가운데 80%가 넘는 119곳은 어민 등 민간인들이 입출항 신고를 맡고 있는 대행신고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해경직원이 입출항을 직접 관리하는 안전센터나 출장소는 27곳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관내에서 과속이나 영업구역 위반 등으로 적발된 낚시어선은 모두 7척이었으며 올 들어 지난달까지도 15척이 적발됐습니다. 어제 고흥 앞바다에서 실종된 어민 2명 가운데 1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다른 1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5분쯤 고흥군 과영면 하해도에서 어제 오후 실종된 69살 박모 씨를 수색에 참여한 어민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